원활하게 싹 들어가면서 칼이 잘 붙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이게 이제 거기는 이제 칼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갈을 거면은 이제 일단은 이걸 풀어내세요, 이거를. 이걸 풀고. 낸 다음에 기어를 다 빼시고 스님님 빼고 이제 브라샤를 빼고 다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빗을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빗을 뺀다. 칼이 날카로우니까 조심하면서. 네. 이거는 이걸 떼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이걸 떼어놓은. 주먹 드라이버 갖고 하면 되는데 이 칼 때문에 위험해. 타깃을 다 분해하고 타깃을 완전 분해해서 빼놓으시고 칼비 지지대를 네. 일단 빼 분해를 하세요. 네, 칼비 지지대를 먼저 푼다. 일단 칼빗부터 분해를 하는 거네요. 아, 칼빗부터 예. 분해를 해야 지지대 이거 칼빗 지지대를 분해하는 거는 나중에 이거 빼낼 때 그게 쉽게 하기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네. 살짝 풀어주는 거죠. 네. 아이스가 없으면 불편해요. 이거 풀어내니까. 해놔야 풀기도 좋고 이게 칼을 빼내기가 쉬워요.
다음에 이걸 쏙 빼요. 빼신 다음에 뭔가 중간에 뭐 칼이 돌이 같은 게 들어가, 뼈가 들어가서 깨졌다고 하면 중간쯤에 그걸 표시한 다음에 네. 매직 같은 걸로 이거 새 거라 표시를 못 하죠. 한 다음에 바이스에다가 칼퇴를 눌리세요. 이렇게 이제 교체할 칼날을 칼날을 예를 들어서 뭐 열 번째다. 그다음 열 번째를 매직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걸 들고 이제 교체를 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네. 표시 한 개씩 나갈 리가 없거든요. 몇 개씩 나가서 표시를 한 다음에 네. 표시한 다음에 바이스에다 이걸 눌리세요. 다음에 여기 세팅된 거 매직으로 표시도 해놓고 네 이렇게 매직으로 표시한 다음에 네 무드볼트를 풀러내고 네. 무드볼트 그냥 돌리면 안 들어가고 나사산 그냥 돌리면 망가지니까 꼭 풀어내세요. 하나로 중간에 여기 한 네 개가 나갔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 몽땅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나간 걸 이만큼 나갔다 하면은 여기 빼낸 다음에 이렇게 교체해서 네, 이제 다시 조립을 하면 돼요. 다시 조립을 하면 돼요. 조립을 이제 네 집어넣고 교체하는 방법은 아까 걸 네. 아까 찍은 거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새 걸로 바로 끼운 다음에 네. 이렇게 새 걸로 낀 다음에 홈을 잘 나머지 네. 막 집어넣으면은 네. 이렇게 넣고 네. 이거는 여기 표시하는 데까지 그냥 네. 조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절차만 됩니다. 맞비어서 네. 무드볼트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네. 연치해놓은 데가 거기다 맞춰서 여기 네, 연결되어야 되니까 네, 네. 연결 나사산에다가 하면은 나중에 풀 때 힘들어요. 나사산이 다 망가져.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처음에 풀으실 때 여기다가 매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그 자리 그까지만 조여주시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여기 다 세팅해서 나간 거라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 조립해서 오른 나사도 해볼까? 네, 다 이제 조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조립되실 이 조립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분해는 막 해도 되는데 조립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무드 볼트 안 움직이도록 안 풀리게 고정을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는 조립한 거를 풀어서 한 옆에 넣고 다른 걸 또 할 거예요. 다른 거. 원래는 여기 저 있어가지고 요거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어차피 하면 맞추는 것도 또 있으니까 네. 그게 더요. 다 있었으면 못할 건데 이거지 공장에 다 있었어. 여기 식품 공장인데 오른
감나산은 면이 한 면 한 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아, 이건 위로 올라가네요. 네, 네. 이거는 R이네. 네. 오른쪽. 저거는 네, 오른, 레프트. 예, 네, 레프트. R은 위로 올라가게 하고 네. L은 반대로 되게. 반대로. 네. 그래야 서로 면끼리 이렇게 붙어 있게 이렇게. 예. 네. 면까지 이런 면끼리 굽는다. 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굽으면은 잘리지를 않아요. 과샤를 넣고 이 와샤를 넣는 거는 요 위치가 네. 대략적으로 갈 수 있게끔만 맞추면 되는 거죠. 네, 네. 이거 딱 띄웠을 때 네. 나사산 네, 나사산만 일치될 네, 수 있도록만 네, 맞추면 되는 거죠. 네. 네. 이쪽
그러니까 이 조여주는 쪽은 이 두께가 상관이 없어요. 네. 기준점. 기준점만 15mm 맞춰주세요. 아, 요 기준 조일 때 이걸 딱 대보면은 따로 나중에 맞출 필요가 없네요. 맞춰서 그냥 조립 좋으면 되나? 이제 세팅 돼 있는 거는 위에 표시해 놓고 거기까지만 네. 조이면 다 맞는데 이건 처음 하는 안 거라 이제 예. 네. 맞춰 보는 거예요. 이제 보면 위에 간격이 좀 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더 조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맞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두 볼트로 꽉 조여주는 게 좋아요. 틀리면 네, 겉으로 가서 꽉 꽂고 면을 잘 맞춰서 자리에 꽂고 위에 커버를 1.15mm 15mm 네. 네, 나머지는 네. 상관없다. 아까 칼 이렇게 겹치는 거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네. 한번 다시 한번 자. 뭐 찍었던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칼 겹치는 거. 이거 평평한 면하고 요 요게 L이고 요게 R이죠. 네. 네. 요게 L R.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면이 아 L이 커요. L이 이게 좀 길어요, 봉이 기네요. 네, L이 좀 봉이 길고 R이 봉이 짧은데 L은 이제 L은 이 꺾이는 게 밑으로 가게끔 긴 쪽으로 가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R은 반대로 해서 네. 칼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자 부분이 물리게끔 네, 네. 이게 그래야 정확하게 네. 자를 수 있다. 여기도 와사를 남겼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칼날이 흔들리면 안 되고 쫙 꽉 조여줘야 된다. 네. 만약에 흔들리면은 축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네. 꽉 조여줘야 된다. 예. 네. 다음에 이제 조립은 그걸 이렇게. 빼는 이유가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렇게. 예. 이게 있으면 조리개가 위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야 돼서 예. 칼날 손상도 오고 예. 그래서 이걸 빼는 거예요 저 빗지지 되는 예. 여기는 제일 긴 면의 중심으로 해서 네. 첫 번째가 밑, 이게 밑 면이거든요. 네. 첫 번째가 L, 두 번째가 R. 그래서 네. 이걸 네. 싹 잘 맞춰서 끼우신 다음에 볼트를 네.
완벽하게 조립하지 마시고 칼빗봉이잖아요, 그죠? 네, 예. 지지대를 네, 칼짓 칼빗 지지대. 네. 이거 조립할 때 한 방에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칼날 조립이 되고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한번 결속을 해야 되죠. 여기 조여야 되는데. 아, 거기 뭐죠? 그냥 전부 다. 아 예. 단단히 고정 안 되는 거네요, 네, 그죠? 단단히. 예, 단단히. 다 조여주세요. 일단은 조립할 저기 빗 달기 전에 딱 조여놓아야 돼요. 예? 칼빗도 이것도 다 조여놓아야 된다. 예, 칼빗까지 다 조이고 이게 몇 밀리죠 이게? 6mm. 6mm 렌치로. 6mm 렌치. 예, 6mm 렌치. 다 조여놓은 다음에 일단 칼이 잘 맞나. 밑에다가 하얀 거 같은 거 이렇게 대면 잘 보이거든요. 여기 부분 돌아서 종이를 딱 대면은 이게 면이 잘 맞아서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이게 벌어지면 씹혀서 나오든지 뭐 물체가 그렇게 돼요. 종이를 있습니다. 딱 대면은 칼날 위에하고 아래가 딱 맞물린 거 이걸 보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벌어졌나 안 벌어졌나 네. 이렇게 돌려보면서 보면 네, 칼날을 돌려보면은 종이를 대고 칼날을 돌려보면은 여기 벌어지는지 딱 물리는지 이렇게 잘 보이니까 이걸로 다 그 칼날 버려진 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만약 안 맞았으면 여기 무드볼트 이걸로 조정을 해서 밀고 당기고 해서 맞춰야 돼요. 그럼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 보면은 여기도 있고 이 볼트도 있고 요거 세 개 작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드볼트 예, 무드볼트 작은 거를 이용해서 이 조절을 해서 네. 이게 딱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네. 있고 반대편에도 그러니까 이쪽 밀고 저쪽 밀고 하면 거의 붙어요. 네. 네. 이쪽 네. 반대편은 요 구멍인 거죠 이게. 네. 네. 요 구멍을 조절해서 딱 맞게끔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안 벌어지게끔 이 네. 조정을 해놔야 돼. 예, 네. 안 벌어지게끔. 네. 너무 조정을 세게 밀어가지고 네. 뻑뻑하면은 네. 칼날 마모가 심하고. 그러니까는 적당한 이게 안 벌어질 정도로만 지금은 아주 잘 된 건가요? 네, 잘 됐어요. 이대로만 네, 세팅해 주면 요거만 볼트로 살살 조여가지고 아, 해주면 됩니다. 양쪽에서 아, 예. 풀리지 않게 됐고 그러면 이제 기어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기어 마무리 기어를 네, 먼저 기어 네. 큰 기어 먼저 네, 밑에부터 끼고 네, 큰 기어를 밑에부터 끼고 네, 피 넣고 그래 핀을 꽂고 버프.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기어를 또 꽂고, 자 핀을 또 꽂고 여기 다 세팅돼서 갔으니까 여기 와샤도 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게 네. 여기 험이 안 되게 뒤에도 네. 있고 처음에 세팅된 대로 그대로만 이거 잊지 말고 하시면 돼요. 세팅된 대로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안 떠요. 여기 뒤에다가 와샤를 집어넣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아, 지금은 뜨면 지금 와샤를 일부러 안 꽂은 거죠? 테스트하기 네, 위해서 네. 원래는 와샤가 붙는데 네, 네. 들어가고 네. 중간에도 여기도 하나가 들어가고 그래요. 와샤. 아
와샤가 들어가야 된다. 아, 여기도 네. 이 공간이 스냅링 자리에서 공간이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스냅링 다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다 하셨으면 이제 저거 시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다뤄주셔야 돼요. 칼비. 씹히지 않고 잘 잘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잘 맞췄으면 이쪽도 마무리 해주는 거죠. 네, 마무리. 이제 여기는 안 움직이게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해서 조정을 먼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네, 오른쪽을 마무리 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쪽은 왼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반대편 반대편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너무 세게 조이면 또 이제 벌어지니까 그러면 그런 무드를 위쪽은 여기를 먼저 넣고 네, 네. 여기를 이제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그리고 밑에 거는 반대편 그러니까는 반대쪽을 먼저 해놓고 연치한 쪽을 밀어주면 그렇죠 붙어주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밀어주고 이건 이렇게 네. 밀어주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마무리 해주는데 너무 꽉 하지 말고 네, 너무 지나치게 네. 무리한 힘 가해가지고 네. 세게 하면은 네. 적당히 조아준다. 틀리지 네. 않을 정도로. 네. 확인 다시 하셔서 약간 수명도 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딱 되면은 다 된 거예요. 이거는 탈탑은 딱 적당하게 네. 너무 또 강하게 붙으면 안 되고 네. 강하게 붙으면 이제 힘들어서 보면 좀 부하를 많이 받아요. 네.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건 6mm라 좀 부하가 좁게 봤는데 만약 3T, 4mm 같은 경우는 70개가 들어가요. 칼이 70개가 붙어버리면 빡빡하게 잘 안 들어가요. 그냥 힘을 엄청 받아. 칼비 이제 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어는 그대로 끼시면 되고. 네, 기어. 먼저 와샤가 붙겠죠. 네, 와샤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와샤가. 네. 왜냐면 이 간격이 이게 턱이 적어가지고 하나씩 넣습니다. 와샤 넣고 네. 와샤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하고 거긴 아마 와샤가 들어가 있겠죠. 네, 다 기준 거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새 거라서 넣고 먼저 큰 기어부터 먼저 넣는 거죠. 네, 큰 기어부터 맞춰야 돼요. 네, 큰 기어부터 맞추고 이제 홈을 딱 맞추고 네, 맞춰서 이렇게 끼고서 네. 홈을 딱 맞춰야지 키를, 핀이 들어가니까 네, 키를 네, 이렇게 하고 키를 꽂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을
간격이 너무 떠 있으면은 이런 와샤를 하나 집어넣어야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거기는 네. 있으니까 이렇게서 이렇게서 아 그래야 덜 움직이니까.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와샤를 하나 꼬아져서 네.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네, 이것도 요거는 좁으니까 뭐. 요거는 좁으니까 그냥 스냅링만 딱 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딱 세팅이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칼빗을 이렇게 꽂아놓고 아래로 이걸 양쪽을 풀으세요.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운동하는 걸 이제 풀어도 되는 거죠. 네, 풀어놓고 그래 이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네. 3개로 더 갖고 와야 되네. 길이가 20mm 짜리에요 이거. MO에 20. 칼피스에 뭐 따로 뭐 기울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그것 때문에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 볼트를. 예. 기울기를 맞춰요. 여기 이제 요 칼와샤하고 예. 가능하면 최대한 붙여주는 게 좋아요. 밑으로 아. 안 세 나오는. 최대한 밑으로. 예. 이건 요것도 최대한 이, 안쪽으로. 칼, 이쪽 이 칼와샤 있잖아요, 이 시커먼 거. 예. 예. 그 와샤랑 붙여주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힘 안 받을 거. 칼와샤면 이거잖아요. 네. 이거하고 최대한 붙여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일단 이렇게 하고서 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간격을 해서 적당히 이제 살짝 조여놓고 항상 보셔야 돼요. 너무 꽉 눌러놓으면은 네. 힘을 받아요. 네. 축이 힘을 받으면은 저기 벨트라든가 뭐 이런 데 무리가 가니까. 그러면 아까 저기 그 네. 와샤하고 살짝 베이는 건가요? 아니면 살짝? 가능하면 안 닿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하여튼 와샤하고 근처로. 최대 가깝게. 아, 뭐 1mm 정도? 네. 1mm나 뭐 0.5mm나 하여간 네. 틈새가 조금 보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고 왜냐면은 이걸 미리 안 조여놓은 게 미리 조여놓으면은 이게 조여놓으면은 좌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팔에 빛이 닿아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밑에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도 살짝만 하는데 네, 와샤하고는 한 0.5mm 정도 네, 가능하면 근접하게 붙여주는 네. 게 좋아요. 네, 데이지는 말고 네, 다음에는 힘 받으니까 빛이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중간에 끼면 네.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간격 확인하면서 살짝 그 일단 그리고
한번 풀러가 다시 풀러가지고 간격을 이제 잘 맞춰주시면 되고 칼하고 사이에 간격을 네. 먼저 이 봉을 잘 맞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칼 이거를 칼빗을 이제 네. 맞추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아, 네. 이것만